최근 물가가 안정세인 데다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지만 추석 명절을 맞은 서민들은 이걸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니 차례상 차리기도 겁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소식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로 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전을 사기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저희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색전이랑 그 동그랑땡 같은 것 좀 사러 왔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그 오늘 뭐지? 오늘이 상품권. 그거 사서 와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트리기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나와봤더니 배추도 또 식구들 오니까 하다못해 겉절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이 10,000원이야. 싼 데가. 애호박, 시금치, 무 같은 채소류는 3주 전보다 가격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성수품 가격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더 오르는 추세입니다. 참조기는 3주 사이 29% 뛰었고 송편과 유과, 사과도 값이 올랐습니다. 4인 기준 제수 비용은 33만 원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마트에선 가성비 선물 세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격대는 한 3에서 5만 원대 사이로 보고 있는데 선택지가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부는 오늘 경기 흐름을 분석한 그린북에서 설비 투자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째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낙관론인데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인식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 안전 대책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